자, 하늘을 날아봐, 친구. 아, 화났어, 화났어. 화났어, 화났어.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릅니다. 네, 오늘은요, 바로 여기 벽면에 보이는 바로 하늘을 나는 도마뱀 플라잉 게코입니다. 짜잔. 굉장히 신기하게 생겼는데요. 우선은 제가 외모를 보여드리기 전에 지금 이 상태에서 한번 볼게요. 앞발이 자세히 보시면은 물갈퀴처럼 돼가지고 굉장히 많이 펼쳐져 있어요. 물에 들어가도 헤엄치 있을 정도로 다리 사이사이에 있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꼬리인데 꼬리에도 이렇게 뭔가 신기하게 이렇게 가시처럼 약간 고사리처럼 생기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꼬리 끝에 부분이 접힌 걸로 봐서는 날 때 이걸로 또 조종을 하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으로 굉장히 신기한 게 목에도 있고 목에도 이렇게 주름주름이 있고 배에도 옆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접혀 있는 게 보이는데 이것들이 날면서 쓰는 것 같아요. 보통 아는 슈가글라이더나 날다람쥐과 친구들처럼 약간 이런 식으로 생겼죠. 앞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얼굴이 진짜 다른 크레스티드 게코나 레오파드 게코처럼 생겼는데 약간 크레스티드 게코랑 좀 더 흡사한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정면을 안 보여주네요. 잠깐 들어가봐. 오, 점프했어. 자, 이 친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친구가 좀 더 온순하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악어처럼 생겼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귀여워요. 네, 이 친구의 사육 방법을 오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사육하고 있는 사육장인데 진짜 별게 없어요. 이 친구들은 자, 인도네시아에서 우선 서식을 하고 나무가 많고 나무 줄기가 많은 울창한 숲에서 서식을 하는데 더 야행성이고요. 먹이는 뭐 귀뚜라미, 조그만 벌레, 특히 하늘을 나는 나방들을 주로 먹으면서 살아갑니다. 벽에 붙어서 살 수 있는 이런 코르코 튜브 또는 뒤에 있는 이 루바망, 이런 루바망 또는 코르코 튜브 자연에서 나무줄기처럼 이용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정글바인드를 이용해서 세팅을 해주면 되는데요. 저는 유리 수조이기 때문에 벽면에 잘 붙어서 잘 자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개발을 했는데 이 친구들은 짜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제가 먹이 그릇을 하늘에 매달려 놓은 먹이 그릇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거 굉장히 간단해요. 철사와 종이컵 테이프로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종이컵을 잘라가지고 올라가서 밟을 수 있는 발판도 만들어 놨고 안에 밀엄을 몇 마리 놓을 수 있게끔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제가 전에 먹여보니까 몇 마리 먹더라고요. 잘 이용을 해서 이 친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육 온도 같은 경우에는 23도에서 30도 전후로, 그리고 물 같은 경우에는 물그릇을 이렇게 작게 배치를 해도 되고요. 아니면 벽면에 물방울을 매치게 뿌려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친구들이 물을 핥아서 먹으면서 수분 보충을 하고요. 먹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귀뚜라미를 풀어 놓아도 되고 밀엄을 이렇게 하늘에 먹이 그릇을 만들어서 해놔도 됩니다. 이 친구들은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산란을 벽면에 하고요. 수명은 거의 약 10년입니다. 여러분들 이 베이비 사진을 보니까 진짜 귀여운데 아기 때부터 날 수 있도록 이렇게 잔주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키우는 친구들은 지금 한 쌍인데 지금 이 친구가 암컷이에요. 여기 앞에 보이는 줄무늬가 있는 이 친구가 암컷인데 나중에 산란을 하면 벽면에 산란을 하는데 그때 되면 또 여러분한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육 정보를 원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오늘 영상은 짧게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